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C디자인 씽킹 아카데미. 이번 아카데미는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실제 문제 적용 및 해결을 통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하여 부트캠프, 창의 융합 캠프, 경진 대회로 진행되었습니다. 디자인 씽킹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체계적으로 이제 아이디어를 기획해 나가고 운영하는 과정을 알고 싶어서 디자인 씽킹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. 이번 캠프를 통해서 좀 더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공을 받고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서 다음에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내가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구나라고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1일 차에는 이제 문제를 이제 막 성립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조금은 광범위하게 주제가 정해지고 그거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들도 부서 없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 2일 차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더 주제도 좁아지고 그 좁아진 주제에 따라서 문제 해결 방법 또한 굉장히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로 다 구성이 된 것 같아요. 1일차와 달랐던 점은 일단 1일차에 피드백 받았던 내용을 팀원분들과 함께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었고 자료조사를 할 시간을 주셔가지고 근거자료 같은 거를 모으면서 의견이 바뀐 부분도 있고 어쨌든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이 같습니다. 1일차가 이제 처음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계획을 짜보는 거였다면 이번 2일차는 1일차 했던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자료조사를 각자 또 해왔는데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직접 계획서를 만들어 본 게 1일차랑 차이점이었던 것 같고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좀 알게 되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 캠프를 통해서 좋았던 점은 강의라는 게 고정적으로 앉아서 듣는 거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친구들하고 마시멜로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라서 너무 좋았고 이번 부트캠프의 장점은 저희과 친구들만 아니라 다양한 학과 친구들을 만나서 한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이제 뭔가 창업, 사업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부트캠프나 이런 2일차짜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창업이나 이런 사업 아이템들을 어떻게 구상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꾸려나가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잘 배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는 것 같습니다. 캠프를 통해서 좋았던 점은 제가 이런 공모전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공모전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어떤 걸 미리 알아두면 좋은지 그런 배경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고 그 요즘에 유명한 창업 아이템들 그런 것도 알아볼 수 있어서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준비 단계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배웠고 만약 유명한 플랫폼이나 유튜버들 이 사람들의 수익 구조나 떠오르고 있는 아이템들이 어떤 건지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생각했을 때 디자인 씽킹은 구름을 조각한다. 좀 더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도구.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로 접근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.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다른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세부 계획들을 세우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해결방 찾아가는 과정을 디자인 씽킹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번 디자인 씽킹 창의 융합 캠프는 학생들이 디자인 씽킹의 개념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혁신적 아이디어 도출 방법에 따른 문제 탐색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었습니다. 이에 따라 실제 기업 지역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 문제 해결 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. 생각을 디자인하라! 경희학교 디자인 씽킹 화이팅! 오케이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